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 옆 동네 스냅힐에 있는 농원에 다녀왔어요. 그곳에 너무 신기한 벌레잡이 식물, 식충 식물들이 있었습니다. 식충 식물은 한국에는 한 11종, 세계적으로 한 6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. 그중에 한국에도 있는 파리지옥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벌레나 파리들이 있으면 얘가 두 잎을 탁 잡아서 벌레나 파리들이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.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종이를 꽂았는데요. 너무나 똑똑하게 한쪽만 건들면 얘가 물지를 않아요.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지나가다 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무시하고 양쪽 감각털을 딱 건드렸을 때만 얘가 탁 하고 이파리로 곤충들을 잡고요. 한번 잡은 거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시들이 있잖아요. 요 가시들이 꽉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잡은 곤충들은 입 안에 소화액이 있어서 한 10일 정도에 걸쳐서 다 분해를 해서 먹는다고 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잡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벌레들을 먹은 잎들은 세 번, 네번 정도 벌레를 잡고 나면 퇴화를 해서 떨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잎이 난다고 합니다. 벌레잡이 식물들은 광합성이 굉장히 약해서 이렇게 벌레들로 자기 몸을 보충하는 거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끼에 심어놨고요. 그 안에 물을 줘서 의외로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네펜더스. 한국에서는 이름이 벌레잡이 통풀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보시면 종 모양 또는 이렇게 통발이 모양으로 생겨서 이름이 그렇게 생성된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사이즈도 볼겸 해서 아까 파리지옥에 넣었던 종이를 살짝 넣어봤거든요. 네, 사이즈는 제한 손마디보다 조금 더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. 정말 사이즈가 큰 거는 쥐나 새도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얘네들이 그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. 참 무시무시하죠? 네, 사이즈는 저렇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소화액이 있어서 이 곤충벌레들을 소화하고 이 입구에서 아주 향긋한 벌레들이 좋아하는 향이 나서 벌레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. 겨울이라서 벌레들은 보지 못했지만 여름에 가면 아마 벌레 죽은 것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신기하죠? 이것 말고도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요. 차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식충 식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.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.